할게요. 둘러싸요. 자, 사회, 중3 사회 1단원이에요. 그죠? 자, 첫 시간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단원에, 그죠? 문화예요. 문화 중에서 세계화, 뭐 이런 거 배우네요. 세계의 다양한 문화 보도록 하죠. 문화의 의미 볼게요. 문화란 인간과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인간과 환경. 우리 인간 사람도 다 틀리고 사는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 사이에서 언어도 틀리죠. 종교도 틀리죠. 의식주 모습도 틀려요. 풍습도 틀려요. 이런 언어와 종교와 의식주 풍습들의 생활 양식을 다 모아서 우리는 문화라고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교재에만 있는 거예요. 환경은, 문화는 자연환경, 우리 사회 시간에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만 배웠어. 문화는 자연환경 영향받고 인문환경 영향받아요. 그죠? 자연환경이죠. 지형, 기후, 토양, 이런 자연환경과 인구, 교통, 산업은 인문환경이에요. 환경은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환경, 인문환경 때문에 언어, 종교, 의식주, 풍습 등이 틀려요. 자, 이건 시험 문제감이죠. 세계의 주요 문화 지역이 있어요. 비슷한 문화 요소 또는 비슷한 문화 경관이 나타나는 곳이 문화 지역이에요. 문화 지역은 의식주나 언어나 종교나 민족과 풍습 등 여러 문화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어요. 문화 경관 보조단 한번 보자. 그죠? 보조단 보면 문화 경관. 어떤 장소에 특정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저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문화 경관이라고 그래요. 문화 경관의 사례로는 농업 경관, 종교 경관, 도시 경관, 촌락 경관 이런 것들이 문화 경관의 사례예요. 단어들이 좀 낯설죠? 그죠?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 옆에 볼게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요런 모자 쓰죠. 그죠? 요런 모자 쓰죠. 벼농사를 짓네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그죠? 밀농사요. 이런 트럭도 되게 비싼데, 그지? 우리나라 농부는 꿈도 못 꾸네, 그지? 유목이에요. 시리아에 시리아. IS 있는 시리아. 얘네들 뭐 먹고 사냐? 어떻게 하면 좋냐? 맨날 폭탄 때려가지고, 그지? 프랑스에서 때려, 영국에서 때려, 미국에서 때려. 게다가, 분명히, 그 못된 군인들도 있겠지만, 그지? 테러하는 군인들도 있겠지만, 이 유목하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다 굶어 죽잖아. 그죠? 불쌍하죠? 농업은 자연 환경 중 기온,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우리 중1 때 배웠어요. 이로 인해 세계적 농업 경관이 기온과 강수량이 틀리니까 세계 농업 경관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농업 경관, 뭐 이거 중1 때 많이 봤어요. 시리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지역이 지도로 나왔네요. 이 빨간 게 지금 문화 지역 구분선이네요. 슬라브 문화 지역,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인도, 이슬람, 아프리카, 유럽. 세계의 각 문화 지역은 비교적이라는 말이에요.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그 지역에서는 비슷한 생활 양식, 비슷한 문화 경관이 나타나요. 그죠? 비슷한 생활 양식과 비슷한 문화 경관이 나타나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해서 비슷해요. 그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비슷하다.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죠? 10개 봤어요.
촉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얼 이렇게 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가 뭐냐? 슬라브도 없네. 그냥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다 보면 보겠지. 유럽은요 문화지역인데요. 유럽 문화지역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유럽 문화지역이에요. 한 개씩 표시하지 가지고 예따잉. 유럽 문화지역이 유럽 문화지역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산업혁명 그죠? 슬라브가 안 보이지, 그지? 슬라브만 안 보여. 그지? 크리스트교를 믿죠. 크리스트교 문화요. 자, 우리 중1 1학기 때 혼합 농업 배웠어요. 그죠? 서한해 양성기후에서 우리 혼합 농업 하잖아요. 기억나요? 낙농업도 하죠. 동아시아 볼게요. 동아시아 어디니? 동아시아, 우리나라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 몽골, 일본, 이렇게 먹고 있네요. 어디까지 먹었어? 끝이네. 자. 동아시아는 우리 유교 믿죠? 불교 하죠? 한자도 하죠? 변홍사도 하죠? 젓가락도 해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문화지역이에요. 동남아시아 볼게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요게 여기. 그죠? 우리 미얀마. 그지? 여기 미얀마. 그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죠? 우리 많이 봤어요. 자, 여기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예요. 언어도 다양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요. 변홍사를 자. 한국은 똑같아요. 변홍사를 자. 그 다음에 인도 볼게요. 인도는 문화지역이 따로 이렇게 됐네요. 인도는요,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예요. 발상지. 힌두교 문화예요. 변홍, 여기도 변홍사. 야, 여기 그렇게 막 다양한 종류의 쌀이 있다며? 다양한 종류의 쌀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쌀만 최고로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단일 품종만 먹고 그런 얘기를 하냐? 수천 가지를 먹고 있는 사람들 거가 다양한 게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는 품종 개량을 위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걔네들은 계속하고. 그거 차이가 있어요. 자, 힌두교 볼게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예요. 여러 신을 숭배해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힌두교도들은 대다수가 인도에 살아. 힌두교는 뭐를? 소를 신성시한다. 종교 의식으로는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해요. 자, 겐지스강이 이 강이 뭐야? 이거 뭐야? 이 강은 뭐야? 이게 뭐야? 으그 인더스 겐지스 으그 우리나라는 으드 압록강 도망강 또 있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게 뭐야? 유프라테스가
으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쉽지? 쉽지? 으부터 하는 거야? 으트 왼쪽 오른쪽? 아, 이건 진짜 난이도가 어렵죠. 여기 있는 강의 더 어려워. 이짜메 이와라디 짜오프라야 메콩강. 더 어렵지? 더 어렵지? 강이야. 자, 겐지스 강의 으그 왼쪽에 있는 거야. 그지? 인더스 말고. 자, 이슬람이요. 자, 이슬람교. 아, 이슬람교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종교를 믿으려면 완전히 무교인데, 이 정도로는 맨날 절하고, 그지? 칼같이, 그지? 맞죠? 전체적인 민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런 색깔로 강하게 하지는 않아. 불교나 크리스트교 저런 식으로 안 해. 집 편할 때만 하지. 집 편할 때만. 주말에 살짝 가서. 지가 먹고 살만하면 하는데, 여긴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아랍어를 써요. 색깔이. 이게 대단하지. 아랍어를 다 쓴다는 거. 같은 종교인데, 같은 언어를 써요. 그리고 타 건조기 위에 살고요. 이렇게 살아요. 그죠? 대단하죠? 이제 이쪽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오는 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슬람 쪽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관광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게. 그지? 앞으로 많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러잖아. 외국하고 교역을 해야 되겠지. 그지? 팔아먹든지 관광을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지? 안 그럼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돈이 많잖아. 그지? 돈이 많아. 사람도 별로 없어. 여기 중국하고, 여기는 돈, 인간이 더 많아, 우리보다. 뭐 어떻게, 싸게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볼만하죠.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요. 종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언어가 있어요. 다양한 인종도 분포한다라는 거겠죠. 유럽 식민지 지배의 영향을 받았어요. 턱 까놓고. 유럽하고 미국, 이런 나라들 잘 사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응?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 일본에서 왜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할 수 있었어? 중국, 우리나라 등쳐먹고, 그지? 그때 쌓아놓은 돈으로, 씩씩하잖아? 미국까지, 진주만까지 때려버리고, 뭐지? 제정신이 아님.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겠어. 그지? 그지? 이길 수 있으니까 때렸던 거란 말이야, 그 당시에. 야, 씨. 우리나라 대통령이 씨 미국 친다 그러면 다 말렸겠지. 근데 할 만하니까 국민들도 밀었던 걸거 아니야, 국회의원들하고. 맞아? 일본도 마찬가지. 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작은 나라 치곤 잘 버텼죠. 원자 폭탄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지? 결코 그렇게까지 잘 싸운 거잖아. 나쁜 새끼들, 잘 싸우면 안 됐던 건데. 그지? 자, 참. 지금 뭐 유니세프에서 맨날 뭐월 2만 원, 3만 원 불쌍한 얼굴 다 여기서 나와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지? 열강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못 커요. 우리나라처럼 개항도 너무 늦게 하고 지배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성장을 한 거예요.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자원이 있어도 되질 않아. 가난에 허덕이는 거야.
할 말하면 외국에서 막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잘 사는 놈하고 못 사는 놈하고 장사를 같이 하잖아? 못 사는 사람이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마트하고 일반 가게 있잖아. 뭐 88상회 이런 가게랑 옆에다가 마트 옆에다 놓으면 평등하게 하면 게임이 되나? 똑같은 거야. 외국이랑은 잘 사는 나라랑은 무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공평하게 하는 거야. 그지? 우리가 무슨 수안 썼어? 공평한 게 아니야. 절대 공평한 거 아니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절대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결국은 잘 사는 놈은 더잘 살게 되고요. 못 사는 나라는 더못 살게 됩니다. 뭔가에 따른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앵글로 아메리카 보고, 앵글로랑 라틴이 있어요. 앵글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야? 앵글로랑 라틴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 거기 뭐가 있어? 리오 그란데 강이 있어. 그거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거야.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가 있고 밑에는 아주 많겠지? 그지? 어떻게? 여기에 무슨 강? 리오 그란데 강이 대충,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앵글로.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또 여기도 쩔게 못 살죠? 얘는 잘 살고. 왜 그럴까? 여기에 무슨 지하자원이 없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상하단 말이야. 여긴 다잘 살잖아. 어? 누가? 누가 지배를 받아? 얘네가 다 먹었지. 얘네. 둘이서 독식했지요. 자,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는 북서부 유럽의 문화가 전파됐어요. 북서부. 어디에요? 북서. 영국, 프랑스, 그지? 독일, 뭐 얘네들이에요. 아무튼 잘 사는 애들은 여기 핏줄이 있어. 그지? 맞죠? 이거. 괜히 우리는 미국 영화에만 길들여져 가지고 그 노란 머리 하고 칼 들고 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십자군 전쟁하면 멋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잘못된 거야. 그지? 그 당시만 해도 산업혁명에서 성공해가지고 얘네가 규모 있게 한 거지. 이거 전에는, 그지? 이거 전에는 되게 미개했어. 되게 미개했어. 뭘 해도 자세가 안 나왔어. 자, 얘네들은 크리스트교를 믿어요. 개신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사회책에서는 크리스트교, 개신교, 크리스트교, 카톨릭교로만 나눠놨네요. 그죠? 여기는 개신교 믿죠? 영어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이에요.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문화가, 남부 유럽.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 남부 유럽이죠? 여기가, 그지? 여기에 뭐 유럽, 그게 간 거예요. 얘네들은 주로 카톨릭이에요.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어를 써요. 왜? 얘네가 거길 다 먹었거든. 얘네도 참 그렇게 많은 나라를 못 살게 이걸 다 먹었으니 욕 많이 먹겠다. 오래 살겠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사는데, 그지? 대박이죠. 자, 다양한 혼혈 인종이 살아요.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인이 개척했어요.
영어 써요? 미국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 원주민을 에버리니지 문화, 에버리니지라고 해요. 자, 우리 문화 지역을 봤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재밌는데요. 우리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지?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되겠지요.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외워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괜히 이런 그림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냥 맹으로 나오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문화와 지역차 발생원인 볼게요. 환경에 따른 문화의 지역차 볼게요. 지역별로 자연환경도 틀리고요. 인문환경도 틀려요. 산업발달이 다 틀려요. 자연환경도 틀려, 인문환경도 틀려, 산업발달이랑 경제가 틀려요. 맞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문화의 지역차가 발생해요. 이런 게 틀려서 문화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자연환경도 틀려, 인문환경도 틀려, 산업이나 경제 사는 게 틀려. 이건 사는 거죠. 문화 전파에 의한 지역차 볼게요. 이게 중요하네요. 이건 당연한 거고, 1번은 환경에 따라서 문화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건 문화 전파. 한 지역의 문화가 사람들의 이동교류,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게 우리 문화 전파라고 그래요. 문화가 전파되는 거. 문화의 지역차. 지역별로 문화 전파 속도가 틀려요. 똑같이 아이언맨이 미국에서 지금 영화를 만들었어. 어디는 빨리 들어갈 테고, 어디는 느리게 들어갈 거야, 그 나라는. 그지? 그리고 또, 어디 나라 사람들은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아이언맨 같은 건 보지도 않아. 그건 뭐, 후진 애들이 보는 것 같아. 우리는 이것만 좋아. 그지? 그럴 수가 있어. 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문화의 지역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속도도 틀려. 그 다음에 노력에 따라서 틀려. 그 밑에 볼게요. 세계화에 따른 문화 변화 볼게요. 세계화에 우리 녹색 별이 하나가 있네요. 옆에 보자. 세계화. 국제사회화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요.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요. 정치, 경제, 문화,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 가요. 우리 코카콜라 없으면 못 살아요. 그지? 완전 중독 수준이에요. 이거 안 주면 큰일 나요. 또, 우리 안드로이드 없으면 우리나라 학생들 다 죽을지도 몰라요. 큰일 났어요. 그지? 심각해. 윈도우즈, 이거 뭐, 8뭐 이런 거 없으면 지금 큰일 나요. 그지? 딴 거는 안 돼. 딴거 주면, 이상한 프로그램 주면 뭐. 그 유럽 애들은 그거 안 쓰잖아. 그 공짜 뭐, 옛날에 뭐였지? 말고 그 공개 OS가 있어. 공짜 무슨 레드 10년 전, 20년 전에 알다가 몰라서. 아무튼 그런 거 없으면 지금 너무 의존성이 그지 강해요. 그게 없으면 참. 자,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까무러 칠 걸? 안드로이드 만약에 계약 중지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지? 저 아니 핸드폰 게임이 안 된다니까. OS가 안 깔려서 전화도 안 된다니까요. 그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요. 우리 옛날에 그 슬라이드폰 하던 시절에 그 OS 안 깔렸잖아. OS가 없잖아. 슬라이드폰 안 써봤냐? 플랫폰 그 OS가 그것도 OS가 있기는 한 건데, 그치? 있기는 한 건데 OS가 없는. 갤럭시가 제일 좋았었는데.
아, 제일 신났어, 아주. 중에 자, 문화의 동질화와랑 융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문화 융합 그림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의 김밥이요, 초밥이에요. 그죠? 여기 김밥도 들고 그지? 날치알 이게 카판 맛이죠? 그죠? 캘리포니아 롤은 김밥과 초밥의 장점을 활용해서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문화, 이게 문화 융합이라는 거야. 이런 게 문화 융합. 오늘날에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섞인 퓨전 음식이 증가하고 있대요. 문화 융합이에요. 캘리포니아 롤. 미국 사람들이 볼땐뭐 한국의 김밥이나 초밥이나 같이 먹지 뭐 그지 같이 그지 같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이렇게 뭐야 그지? 먹고 맛있으면 됐지 그지? 그래서 문화 융합이야. 그다음에 이거 볼까? 문화 창조 볼게요. 세계화로 보편화된 냉장고와 우리나라의 김장떡이 결합해서 김치냉장고라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됐어요. 이게 문화 창조야. 다른 지역의 문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변형도 하고. 재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문화 창조예요.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재창조한 거예요. 문화 창조, 문화 융합.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문제가 되겠네요. 문화 동질화. 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다른 지역에서도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난대요.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 융합은 아까 그 캘리포니아 롤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가 혼성화되는 섞이는 거야. 섞여서 이루어지는 게 혼성화. 요거 그대로 쓰자. 혼성화 밑에다가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의미한다는 안 써도 되겠네.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 자, 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다른 지역. 다 코카콜라 먹잖아, 어디 가든지. 한번 볼까요? 문화 동질화.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거야. 뭐 대한민국에 가도 맥도날드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도 있고, 또 콜라도 다 이것만 먹어요. 다 코카콜라만 먹어. 그지? 청바지. 어디 가도 청바지 입어. 이게 무슨 예예요? 문화 동질화예요. 동질화. 같거나 유사한 게 나오는 거야. 세계 어디를 가도. 그지? 문화 융합 보도록 하자. 전파된 문화는 각 지역의 종교 풍습 의식주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돼요. 프랑스에서 햄버거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샐러드 포도주를 함께 판매를 해요. 칠레에서는 케첩 대신 아보카도 소스를 뿌려 먹는데요, 햄버거에. 왜?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그지? 자, 그것은 문화 융합. 알겠지? 문화 융합. 그 지역에 맞게. 그지?